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레슨 2 Language in Use 문법 부분을 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37 A 부분에 보면 의문문이 나오는데 오늘은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책의 필기를 하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의문문이란 뭔가? be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 세 번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이란 잠시 선생님이 펜을 열어볼게요. 색깔은 보라색.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우리나라 한글 말에서는요, 입니다면 평서구이고요. 물어보려면 입니까? 하면 돼요. 그죠? 입니까? 근데 영어는요, 영어는 이렇게 뭐뭐까 이렇게 뭐 말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자, 일단 영어는 주어, 동사. 굉장히 쓰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상이 되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동사 다음에 뭐 뒤에 목적어가 온다든지 아니면 보라는 놈이 와요. 목적어는 말 그대로 뭐뭐을을 보는 뭐뭐이다 뒤에 있는 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놈의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 은느니가 뒤에 거는 목적어. 예를 들면 I love you. love you. 잘 썼다. 그러면 이게 사랑한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해 누구를 너를 이렇게 쓰게 돼. 그걸 거꾸로 너는 사랑해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바꿔볼게요. You love me. 자, 동사를 중심으로 바꿔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해가 되죠. 의미가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중요한데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원래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He is your friend. 그는 입니다. 누굽니까? 당신의 친구입니다. 평서문이죠. 근데 이거를 물어보고, 그는 당신이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면, 동사 맨 앞으로 빼고, 주어 뒤로. 이렇게 해서, 동사가 맨 앞으로 와서, is he your friend? 하고, 이렇게 question mark,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주면 돼. 알겠죠? 쉽죠? 이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인데,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더라. 알죠? 다음 거. 자, 그러면 의문문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의 종류는요. yes나 no로 대답을 할수 있는 의문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거. Are they kind to you? 그들은 are they kind, 친절하니, 누구에게, 당신에게, 너에게 친절하니? 물었어. 그러면, 네, 친절합니다. 아니면, 아니요, 안 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문이 있는 반면에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의문이 있어요. 예를 볼게요. 이거.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what 무엇인가요? 네 이름이 뭐고? 물었는데, 네. 네 이름이 뭐고? 아니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 이런 거를 WH 의문사,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하고 딱 하나 H 시작하는 거 있죠. How 의문사 이런 걸로 물어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대답해. Yes, No로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얘들아 오늘 기분이 어때? 물었는데 친구가 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비동사 의문문과 일반 동사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일단 비동사 의문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에는 am, are, is, 세 가지인데 문장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세개 중에서 골라 써야 되죠. 자, 비동사 의문문 형태. 비동사를 뭐 앞으로? 주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동사인데 앞에가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앞에 무조건 주어. 주어, 동사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 돼. 얘를 앞으로. 얘를 뒤로. You are a good child. 와, 당신은 착한 자녀군요. 이거를 당신은 착한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은 착한 자녀입니까? Are you a good child? 하고 물음표. Your boyfriend is tall. is 동사네요. 세모. 너의 남자친구는 키가 크구나. 근데 너의 남자친구가 키가 크니?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is를 위치 바꾸면 돼. 위치 is. 뒤로 뒤로 그대로. Is your boyfriend tall? 그 다음에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이렇게 의문문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 대답 맞으면 뭐 yes, 틀리면 no. 너무 간단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대답도 하죠. 여기까지. 주어가 나오면 적절한 비동사 연결해주면 돼요. 이것도 no 하고 나서 해당되는 주어 쓰고 연결되는 비동사 쓰고 뒤에 not까지. 그렇죠? 부정이니까 no 하고 not은 같이 다니겠죠? 자, 예문 볼게요. Are you a stranger here? Are you 물었어요. 너는 stranger. 이방인입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당신은 여기에 처음 왔습니까? 그러면 처음 왔으면 yes 아니면 no. 네. 제가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I 다음에 am. Yes, I am. 아니면 no, I'm not. 이렇게 not까지 같이. 다음에 are Mary and John, Mary와 John은 close friends, 친한 친구입니까? 맞으면 yes, 아니면 no. 근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죠, Mary and John. 그러면서 두명 이상이죠. 그럼 뭘로 받아요? They로 받아야 되겠죠. They 다음에는 비동사 are. 그러니까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 not을 줄여서 aren't. 그 다음에 이때 주어는 항상 대명사로 쓰고요. 이렇게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를 쓰고 부정의 대답은 대부분 축약형을 쓰지만 긍정의 대답에서는 절대 축약형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yes, they are 해야지 yes 이런 거할수 있다고 없다고 they apostrophe 하고 are 이런 거쓸수 있다고 없다고 이런 거는 절대 쓸수 없다. 왜냐면 대답이니까.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Yes,
there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땐 절대 줄이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Yes, I'm 이렇게 줄이지 않아요. 다음에 일반 동사 볼게요. 일반 동사.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동사. 자, 정리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be 동사. 지금 의문 배울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조동사. 조동사는 이 두 가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인데요. 지금 여기서 잠시 놔두고요.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 의문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문. 일반 동사가 뭔지 알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시간까지 한 동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눈 뜨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밥 먹고 기집 뭐 양치질하고 옷 입고 엄청 많죠. 그런 게 일반 동사예요. 그런 경우는 주어 앞에 do나 뭐를 붙여요. 3인칭 단수면 does를 붙인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be동사 있을 때는 이 be동사 앞으로 뺐는데 이게 be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라서 앞으로 못 빼. 그래서 얘 대신에 맨 앞에 뭐가 와요? do라는 게 와요. do. do 동사. 뒤는 그대로. 이게 do가 맨 앞에 오면 아, 물어보는 말이구나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왜 does가 왔어요? does. 그렇죠. 주어가 3단,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아,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는 말이구나. So you play the violin. 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구나. 근데 네 연주하니? 물어보면 Do you play the violin? 제 올리고 물어보니까 He plays the violin. 그는 바이올린 연주해. 똑같은 얘기 왜 에서 붙었어요? 3단입니다. 3단. 3인칭 단수. 알겠죠? 의문문 만들 때 do를 안 쓰고 does를 쓰는 이유는 여기 있던 이게 이런 이쪽으로 does. Does he 하고 나서 뒤는 어떻게? 원형 s 여기 붙이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던 s가 어디로 갔다고? 일로 갔으니까 일로. 알겠죠? Does he play the violin? 물음표하고 또 올려주고 그 놈도 바이올린 연주하니?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또 대답을 해야 돼요. 긍정일 때는 yes, 부정일 때는 no. yes, 주어 쓰고 do로 물으면 do로 대답하고 does로 물으면 does로 대답하면 돼. 주어에 따라 no도 쓰고 주어 쓰고 don't나 doesn't 마찬가지로 not이 항상 따라오죠. 주어는 항상 뭘로 써요? 대명사. Do you like ice cream? 두루 물어보네요. 그럼 물어보는 말이죠. 물어본다. 의문문. 넌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또 올리고. Do you like ice cream? 물었으면. 좋아하면 yes. 너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답해야죠. I. 두루 물었으니까 두.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두에다가 뭐를 붙여요? not을 붙여서 don't. No, I don't. 그 다음에 Does Diego look sad? 또 does로 시작하네. 그러면 아 물어보는 말이구나. 주어가 3단이구나. does니까. 그러면 Diego는 슬퍼 보이니? Diego는 의문문이다 생각하고 Diego 그대로 해서 Diego가 슬퍼 보이니? 슬퍼 보이면 yes. 안 슬퍼 보이면 no. 근데 뒤에 이어서 말하면 네, 그는 슬퍼 보이죠. 디에고가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대명사 뭘로 바꿔? he. 꼭 대명사로 바꿔. does로 물었으니까 그대로 does. 아니면 no, he, does에다가 뭐를 붙여요? not. 항상 no와 not은 같이 다녀요. no, he does. 이런 거 없어요. no, he does. 이런 거 없습니다. No 다음에는 he
does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가 맞다고? He doesn't. 여기도 No, I do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 다음에는 뭐? 낫을 붙여서 No, I don't.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고 복습을 볼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의문문에는 be 동사가 있는지? be 동사가 없으면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있겠죠. 두개 구분하면 되지. be 동사가 있나 없나? The soldier is writing a letter. 군인이 is writing. 쓰고 있네요. 뭐를요? 편지를. be 동사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를 이렇게 맨 앞으로. 그러면 is the soldier writing a letter? 물음표하기. 읽을 때는 끝을 올리기. 그래서 is the soldier writing a letter? 그 군인은 편지를 쓰고 있니? 지금 두 번째, she goes to New York. 그녀가 뉴욕 간대.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뉴욕 가나 봐요. 그럼 의문 만들려면 이 비동사 있어 없어? 어, 없네. 대신 무슨 동사 있어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 do나 does를 가지고 의문을 만드는 대기에 goes. yes 붙었네. 왜? 주어가 3단이라서 3단. 그러면 문장 맨 앞에 do를 붙이나요? does를 붙이나요? 그렇죠. does 붙이 does. does 아닙니다. does라고 읽어주세요. does she 여기 등 yes 빼버리고. 왜? 이쪽에 갔으니까. 그죠? does she go to New York? 올려줘. 물음표 대주. 그녀는 뉴욕에 가니? 뭐 1년에 한 번씩 가니? 이 말이겠죠. Peter and I are good friends. 피터와 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네. 여기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 그렇지. are 있네. 쌤 이거 I 다음에 am 아니에요? am 맞아요? 아니죠. 두 명. 복수면 무조건 are. 그렇죠? 비동사 있으니까 물어보려면 어떡해? 비동사를 맨 앞으로 빼. 그러면 Are Peter and I good friends? 나하고 피터하고 좋은 친구 맞나요? 의문. 그러니까 물음표하고 또 올려주고. 알겠죠? 의문문 하면 비동사 있는지 없는지 일반 동사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바꿔주기 하면 됩니다. 알겠죠? 비동사가 필요하면 비동사 넣고 일반 동사 필요하면 일반 동사 넣고 문장 만들 때도 항상 모든 문장에 비동사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의문문에 대해 대답 한번 해보기. 다음 질문에 긍정이나 부정으로 대답해 봅시다. 두로 물었네. 그럼 이거 묻는 거죠? 묻는 거 두가 먼저 오면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답할 딱 자세가 돼야 돼. Do you live in Seoul? 물어봐. 누가? 너 서울 사냐? 물어. 살면 뭐라고 하고? Yes. 안 살면 노라 하는데 우리 사나 안 사나 안 사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No. I do로 물었으니까 do를 활용하면 돼. do. 근데 no니까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not이 따라와서 no, I don't. 됐죠? 2번. are. 아, 비동사 왔네. 비동사. 비동사 맨 앞에 왔네. 그럼 비동사 그대로 쓰면 되지. Are your friends kind and nice? 너희 친구들은 친절하고 착하나? 이 말이지. 그러면 대답을 착하면 뭐라고? Yes. 누가 착하다고? Your friends. 3인칭이잖아,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희 친구들. 그러니까 3인칭이 3인칭인데 여러 명이야. 그럼 뭐라 그래? They. Yes, they. be 동사 are니까 그다음에 그렇지. 아니면 no, they aren't. 아니요, 그 애들 싸가지 없는데요. No, they aren't라고 대답하면 돼. 알겠죠? 자, 3번. Does. does로 시작되는데 does. 그럼 물어보는 말이야. 일단 do나 does로 시작하면 물어보는 말이야. 의문. Peter가 like 좋아하니 뭐를 playing baseball 야구하는 것을 좋아하니 물었어. 그럼 좋아하면 yes. 좋아한대. 누가? 피를. 피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he. does로 물어보면 does로 대답하기.
탁구공을 던지면 탁구공을 쳐야지 지 혼자 축구공을 치면 됩니까? 안 되죠. 덫이라는 공을 주면 그냥 덫을 받으면 돼, 그냥. 두 공을 던져주면 두를 받으면 돼. 비동사로 던져주면 비동사로 받. 그렇죠? 만약에 피터가 야구를 안 좋아해. 그럼 뭐라 대답할까요? 네, No, he. 덫으로 던져줘. 덫 쓰면 되죠. 이렇게 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놓으니까 뒤에 뭐랑 연결해? 나시 항상 같이 와야 돼. 그래서, No, he doesn't. 까지. 알겠죠? 자, 이 시간에 배운 거 뭔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의문문 배웠죠. 의문문이란 뭔가? 물어보는 말. 그죠? 물어보는 말에는 yes, no로 대답하는 것도 있고, 직접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 그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죠? 비동사하고 주어하고 뭐 했어요? 자리 바꾸기.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마지막으로 배운 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문장 맨 앞에 뭐를 붙이더라? 네, 두나 뭐? 더즈. 대답하는 것까지 다 했죠. 쉽죠? 자, 오늘은 일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차시에는 선생님이 현재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